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홍입니다. 먼저 홈팀 대전한국철도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천지현, 박유환, 박찬빈, 이관표, 김선우, 정민우, 김지석 선수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목포입니다. 정규진 골키퍼 유재호, 여재율, 박선용, 박승렬, 이유찬, 김동욱, 이종렬, 박재성, 김원민, 주영재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송수영 선수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아쉬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김유성 선수가 세 골을 득점하면서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편이 홈팀 대전한국철도,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FC 목포입니다. 아직까지 무패 2승 1무. 네, 울산 청주 김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따냈고요.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주영재 크로스 슈팅 막힙니다. 프리킥 기회를 맞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짧게 갑니다. 전방 패스 먹힙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그대로 슛! 오! 키퍼가 한 차례 놓쳤지만 곧바로 잡아냅니다. 아, 김선호의 패스 시도 걸립니다. 네, 이종렬 공을 살려냈고요. 목포의 기회 벗겨내고 슛! 오! 벗어납니다. 목포가 한 차례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대전의 프리킥. 이관표가 올려줍니다. 헤러. 자, 세컨 볼 살아있는데요. 박스 슛까지 굴절됩니다. 다시 한번 슈팅. 아, 본인 선수 몸에 맞고 혼전 상황 우당탕탕. 자, 다시 한번 대전한국철도 선수들 많은데요. 이관표의 슛 다시 걸립니다. 가운데 쪽. 아, FC 목포의 수비벽이 단단한데요. 네, 오른쪽에 공간이랍니다. 박찬빈의 크로스 시도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가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연결됐지만,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아, 패스 시도 넘어졌는데요. 주심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충돌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전반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전한국철도와 FC 목포의 경기 아직까지 0대 0, 팽팽한 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상대의 견고한 수비진을 뚫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좋은 수비진들의 컨택이 있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득점에 실패하고 있는 양 계속해서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꾸준히 보여줘 왔지만 이번 시즌 초반은 아직까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합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이 FC 목포, 화면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네, 걷어내고 있는 대전 역습 상황을 맞이합니다. 왼쪽. 자, 왼쪽 패스 김지석 계속 달립니다. 김지석 살려내면서 하지만 접는 과정 걸립니다. 자, 다시 공이 살아있고요. 천지현. 천지현 슛! 벗어납니다. 천지현의 오른발. 자, 찔러줬는데요. 연결될 수 없, 아,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천지현 선수가 번뜩이는 장면들 오늘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높게 띄워줬는데요. 자, 키퍼 이번에도 나와서, 아, 양팀 선수들 충돌할 거예요. 빈 골대 들어갑니다. FC 목포의 선제골. 김원민이 기록합니다. 박재성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아,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접고 슈팅. 수비수의 블록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박성우. 박성우 끝까지 갑니다. 박성우 크로스 시도 헤러. 오!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아하. 찔러줬는데 자, 굴절됐고요. 박스 안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오! 두 번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방창준의 슈팅 시도 정규진 골키퍼가 세이브했습니다.
코너 플랙 부근에서 공을 몰고 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FC 목포의 경기는 1대 0. FC 목포가 김원민 선수의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소중한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반면 대전 한국철도 홈에서 이번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대전 한국철도는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